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제 성전 완성 또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와 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 공동체를 다시 그들이 회복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종주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은 계속된다. 이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페르시아의 영토 아래 있지만 그들의 내적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리고 이상하게도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그와 같은 그들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정책의 후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었다.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혹은 EU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누가 결정할까요? 유럽 EU의 프레지던트가 결정할까요? 아니면 향후의 교육 제도를 좌우할 그런 정책 입안자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결정할까요?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새로운 동향이 우리의 미래를 주장할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운명을 맡기고 살까요?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헬라에게 넘어갑니다. 헬레니즘이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아, 이 사상이 이제 온 세상을 뒤덮겠구나. 예. 헬레니즘의 사상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반대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탁월한 헬라어로 온 세상을 통일했을 때 그것은 복음이 가는 젖줄이 됩니다.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헬라어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전파됩니다. 바이러스가 이 경제적인 욕망이라는 루트를 타고 온 세상에 빨리 확산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루트를 역이용한다면 사람들이 마음이 무정하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복음에서 멀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바이러스의 루트를 거꾸로 따라가면 우리가 복음을 빠른 시간에 전할 수 있겠다. 그렇죠? 돈줄 따라가면
주식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예, 공부도 되고 벼락 출세도 되고 떼돈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 욕망을 타고 사망이 죽음이 여기저기서 넘실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뜨거라 예, 문을 닫고 전부 다 들어가지만 속으로는 이 시간만 지나가 봐라 그러면 못했던 것까지 다 해야지 다시 벼르고 있는 거죠. 예, 아마 그것을 바이러스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들 다시 한번 나와봐라 더 강력한 것으로 결국 그 싸움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 복음도 달린다. 주의 은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런 거죠. 초대교회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헬레니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못했고 그리고 다시는 힘을 쓰지 못했어요. 헬레니즘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스는 오늘날 천덕꾸러기입니다. 그 유명한 그리고 그 탁월한 언어인 헬라어는 요즘 그리스 사람들 이름은요 길기만 해요. 문패를 보면 너무 길어요. 예, 그래가지고 무르르즈르스키스 예,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름이 길어요. 잘생기고 음식도 맛있고 예, 과거의 문화유산도 찬란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였어요. 예, 그 이상 넘어가지 못했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좋은 도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로마로 넘어가서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로마인 이야기. 로마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지만 로마는 세상의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서 수많은 사상과 정신과 또 인류의 미래를 규정하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시도도 자연과학과 모든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미래를 규정할 듯이 정말 호들갑을 떨잖아요. 이 기술만 발견이 되면 유전공학, 그런데 인류는 증기기관이 발명될 때만 해도 너무 황홀해했고 온 세상이 들떴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렇게 환호를 질렀고요. 이제는 끝났다. 왁신이 발견되었을 때처럼 항생제가 발견되었을 때처럼 이제는 끝났다. 모든 질병은 끝이 났다 생각했던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고 너무 섣부른 낙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자연과학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삶의 일부 법칙을 발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미래의 보장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시장에 페르시아의 정체성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성루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나부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중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발을 땅에 딛고 세상의 시민으로 살지만 세상이 정해준 가이사의 화폐와 그리고 그 제도 속에 우리가 묶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생명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리더가 또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긴가 민가 이러한가
저러한가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대표자입니다. 너희는 등경 위에 세워진 등불이라 그것을 감출 수가 없고 너희는 산 위의 동네라 감추지 못하리라.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표자이고 순수한 복음적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자입니다. 신문 보지 말라 그러세요. 나를 보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책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책 속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내 가슴에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기독교 역사 어쩌고 하지 말고 내 삶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히스토리입니다. 복음의 히스토리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실패하고 성공하는 역사는 느헤미야의 삶 안에 있습니다. 에스라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예, 우리 어제도 안수기도 했는데 예, 우리 권사님이 끝나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런 배역에서 예배드릴 때 매 주마다 안수받은 생각이 난다. 전에는 제가 새벽마다 안수했거든요. 예, 일주일에 아마 새벽 오는 분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이렇게 안수하고 제가 허리 다 숙여서 했는데 좀 힘이 들죠. 예. 힘이 들지만 거진 네 번 했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쓰면서 예, 목사님 안수 받은 힘으로 지금까지 살은 것 같아요. 물론 덕담이기도 하고 또 그렇긴 하지만 히스토리죠. 네, 히스토리.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20년 이제 올해 20년이 되는 사역인데 20년 동안 그 히스토리가 느껴지죠. 복음의 역사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복음 앞에 삶을 드리고 규정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그 안에 기독교 역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역사가 있고 종교개혁과 경건주의와 그리고 세속주의를 뚫고 나가는 복음의 물결이 우리의 삶 안에 역사로 있는 것입니다. 이를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이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를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소서, 모세가 주님 나를 담보로 삼아주소서, 바울이 주님 생명록에 있는 내 이름을 담보로 삼아주소서, 그래서 나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언더우드가 예, 이 다친 조선의 마음을 주님 열 수 있도록 나를 담보로 예, 삼아주소서. 물론 담보라는 말 제가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꼬엘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나를 대속물로 삼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저당 잡아주십시오. 내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게 대표자죠. 이게 리더죠. 이게 아비와 어미의 심정이죠. 예, 우리는 세상을 부모의 심정으로 품고 그런 거예요. 예, 무조건 찬양하지 않아요. 예, 무조건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무조건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예,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나 치유하고 또 이끌고 가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담보로 놓는 거죠. 우리를 꼬엘로 내어놓고 대속물로 내어놓고 예, 우리가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지만 느헤미야는 예, 장로님이죠. 총독이고 평신도이면서 예, 성벽공사를 하는 중에도 예, 도비아와 내통한 줄 모르고 제사장이 와병을 꾀하니까 제사장을 신방하는 신실한 평신도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걱정하고
예,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예,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거나 아니면 더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기업과 일터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도는 예, 자본주의 하에서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결국은요. 고용되지 못하면 설 자리도 없다 여기는 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대표자이고 선한 하나님의 목민관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을 예, 관철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인심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예, 경제 제도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지 않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아스포라의 목회자들이 그런 거예요. 어디다가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우는 소리 되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쩐쩐하게 그런 거 가지고 성도들은 연봉 협상 다 하고 직장 옮길 때 연봉, 보너스, 부대 조건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예, 목회자들이 생활비가 안 되고 예, 미주의 목회자들은요 조그만 교회에 있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투잡하는 거죠. 예,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아, 목회자들의 얘기이고 물론 그들 중에는 소명감도 없고 예, 무시당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린카드 때문에 흘러흘러가서 거기에서 예, 투잡 뛰는 목회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예,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이 시원찮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투잡 뛰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삶도 영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내죄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내가 이 아비가 변변치 못해서 자식에게 제대로 된 삶 하나 영위하지 못하게 했다는 자책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모들이 직업을 뛰는 거죠. 이런저런 슈퍼에서 계산대 앞에 앉고 이렇게 저렇게 마켓에서 이런저런 일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과 병원에서 이런저런 보조일들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죠. 중고차 한 대씩 끌고 다니면서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은 못하죠. 그런 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한다면은 야매로 하는 일이 있겠죠. 의뢰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야매로 하는 것들 말이에요. 시간제 아니면 시간제 알바나 미니잡 같은 건 요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고. 아니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도 열 가정이 경제생활하는 교회라면 목회자 생계 해결할 수 있죠. 헌금 모아서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열 가정 있으면 열 가정이 십시일반으로 삶을 책임지면 되는 거죠. 안 됩니까? 되죠? 네, 충분히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제도의 마련입니까? 발상의 전환입니까? 발상의 전환이죠. 그렇죠? 발상의 전환이에요. 발상을 전환하면 답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교회를 책임지자 그 얘기는 예, 빌 게이츠를 모셔오자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꼭 그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말씀으로 세우고 그리고 교회 제도를 하나님 앞에 복음과 은혜로 하고 보니까 교회가 어려운 건 목회자 문제가 절반 혹은 70% 80%죠. 그렇죠? 여러분이 작은 교회들, 유학생 교회들, 교민 교회들 다녀보셨는지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바로 세우는 거 말이에요.
목회자들은 생활도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장악력이 없어서 마음을 다 사로잡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신임 투표해요. 그리고 또 불신임을 당해. 거기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서로서로 있어. 복음으로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자.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좀 목사님 같았더라면 더 좋았더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아이고 진짜 좋은 성도들 몇 가정만 있었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하면 되잖아요. 네. 좋은 성도를 양육하여 세우면 되잖아요. 네. 눈물과 아낌없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세우면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반의 쌍용되는 성도를 보면 처음에는 생뚱생뚱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디부터 거쳐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까 그런 생각도 종종 들지만요. 세상적으로는 탁월하고 야망도 크지만 그러나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당 나가고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어떻게 양심적으로 살아볼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지. 그 외에 또 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우러나는 마음은 없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고 사셨는데 그걸 믿는 게 오늘 내 삶에서 뭐 어쩌라고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적용시키고 살아? 예.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삶의 내적 원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 내가 선교사 가는 거야? 어? 아니면 주변에서 어? 목사 났네? 그런 얘기 듣는 거냐고. 그런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말씀에 눈물이 흐르고 복음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죠.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주변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광신자가 나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래서 도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요셉처럼 형통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예. 삶이 개혁되고 그리고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지는 예.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52일 만에 도대체 150년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일어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결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의 예, 교회들이 물론 뭐 교민들의 삶과 유럽의 일들과 뭐 큰 스케일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하나님의 성들,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을 하나님 상처의 이력으로 점철된 예, 뭐 이민교의 아픔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성읍이 다시 성벽이 재건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리고 레윈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몫을 거제물과 처음 만물 소산물과 십일조로 충분히 그들이 그들 안에서 살 수 있거든요. 예, 이 땅에 사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들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자기의 소임을 당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우리 코가 석자 그냥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분기점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열방을 위한 성전이라. 이 뭐 성전 갖고 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죠. 그죠? 예배당만 나누려고 해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쓰고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올 틈이 별로 없어요. 열방을 향한 성전의 의미는 뭘까? 예, 주의 성령으로 열방을 한 번에 덮으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나누고 방법을 열자. 제가 느헤미야 역할도 물론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평신도죠. 평신도 리더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가 사로잡히고 말씀의 원리대로 사니까 뭐든지 가능해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주의 말씀을 펴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몇백 년 시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의 원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말씀을 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한 목민관의 지혜를 더하니까 금방 답이 나오는 거야. 예? 그가 나이롱봉으로 페르시아에서 황제의 측근에 오른 게 아니야.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진 실력과 능력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 얘기 나누는 거죠. 여기 직장을 따라 온 사람들이 거저 먹고 온 것은 아니죠. 옛날에 회장님, 우리 회장님 딸랑딸랑 하다가 온 게 아니죠. 예. 밤중에 늦게 끝나고 집에 퇴근하고 가려면 또 한참 걸리는데 예. 업무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예. 저녁에 가서 술상무 역할도 뭐 지가 좋아서도 했겠지만 예. 그리고 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영어 해야지, 그죠? 네. 그래서 학원 가서 영어하고 또 자격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네. 하나라도 더. 또 갈수록 미디어도 바뀌고 IT도 갈수록 하는데 남에게 부탁하고 시키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어떻게든지 역량을 늘려서 하나라도 더 스펙을 늘려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거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경륜을 가지고 보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선교지들이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네요만 했지 구체적인 소위 기업적인 아이디어와 경륜으로 보면요 효율성을 얼마든지 제고할 수 있어요. 저는 보이기는 보이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또 붐이 일어가지고 막 모금을 해 해주고 우물을 다 파놔. 그리고 유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파는 것보다 유지비가 더 들거든요. 유지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벤트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기아 대책 끼고 가니까 뭐 방송에서 카메라하고 해가지고 유니폼 맞춰 입고 막 아프리카 도시에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호텔에다가 이름 쫙 붙여놨어요. 뭐 방에다가 한글로 아프리카 한글로 막 호텔에다 붙여놨어요. 기아 대책 끼고 뭐 거기서 묻는 숙소인데 막 여기는 이사장님 방 뭐 이렇게 막 쭉 이렇게 붙여놔서 한글로 예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옷 맞춰 입고 그 최종 기착지가 그래도 호텔이 있는 도시까지예요.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 거기서 이벤트하고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렇게 저의 아프리카 통밥으로 볼 때 요리어가 많이 나와 죄송합니다. 아, 볼 때 감이 오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다 하는 게 감이 오는 거예요. 즉 저의 결론은요. 효율성 떨어진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뿌리까지 내려가서 복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지기까지는 예.
그럴 밖에도 없죠. 뭐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한번 가려면 예, 이틀은 걸리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예, 그래서 뭐 이벤트 행사 뭐 이것저것 해야 돼.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뭐 다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사실 그러고 나서 하고 오는 일은 얼마 없을 게 분명하죠. 뭐 아프리카를 자매결연해서 콘서트를 하고 뭐를 하고 뭐 그렇게 비전을 많이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코스타에 가서 뭐 청년들 가슴에 아프리카를 제가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그리고 나서 살기는 미국에서 살고 뭐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내가 단도직입적으로서 너 정치하려고 하니? 정치가 꿈이야? 예. 아프리카를 가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지켜야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동원 사역만 하면 모금은 되고 가슴에 불은 지를지 모르지만 그 선교지는 누가 지키죠? 그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나요? 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가서 예, 사무실을 내고 법인을 세우고 장사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경륜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경륜이. 예. 거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고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사람이.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효율성을 가진 그런 영업과 또 그런 경영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조직에서 은퇴를 한 분들은 뭐 하죠? 예?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등산 다녀요? 맛집 다니면서 맛집 기행 하나요? 예, 뭐 하죠? 연금 나오고 그걸로 또 그 다음에 일할 자리 찾습니까? 아니요. 늙어서 그보다 더 입을 옷도 더 먹을 것도 없어요. 경륜을 가졌으면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자는 거예요. 아프리카 좀 돌아보자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제가 해야죠. 그래서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그죠?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야 돼요.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우물만 파놓고 그 다음에 하지 않고요. 학교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되지 않은 학교만 지어놓고 텅 빈 학교가 아프리카에 수도 없이 많아요. 예. 그를 짓기 위해서 긴급 기도 제목 해가지고 얼마나 그리스도인과 교인들이 많이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평양과기대, 연병과기대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그게 통일의 산실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서 있는 느헤미야가 세상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에스라죠.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나오니까 에스라는 이선으로 불러놔. 제가 좀 슬퍼. 예,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숨은 광장에서 성경 읽고 뭐 그밖에 할 게 없어. 예배 인도하고 그러면서 이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래도 느헤미야가 겸손하게 평신도로 서서 그러나 자기의 경륜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민과 그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디아스포라의 작은 레위인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다시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는 그런 일을 열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러 어디 조그만 도시에 가는데 거기 교회는 어디 가지? 목사님 거기 어디 가요? 어디 가기는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요즘 사이들이 안 좋아가지고 가서 시끄럽대. 아, 큰일 났네. 우리 가서 신앙생활 잘할까? 독일교회 가면 뭐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치가 않아. 뭐 기도할 때 뭐 리베 교틴넨 운 교틴 뭐 그렇게 하면 그런데 가서 어떻게 한인교회 가서 그래도 가서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뭐 공석인지가 몇 달 됐고요. 또 뭐
갈 사람도 없고 생활비도 안 되고 그래서 싱숭생숭 하대는데요. 그런데 우리 애가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좋은 데 없어요? 거기서 한 시간 기차 타고 가니 있대는데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잖아요.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 저는 그래도 그냥 사람 좀 모이고 양육되고 신앙생활 되는 교회 그냥 다녔는데요. 그리고 네 집 주변에는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양육도 받지 못하고 복음의 원리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예, 저러면 여러분의 책임인 거죠. 수상궁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근심하다가 그곳으로 간 느헤미야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교회를 여기저기 나눠 세워서 브랜치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까? 아니죠. 그건 또 에너지가 분산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저희가 바이러스와 또 오늘날 이 4차 산업 혁명 이와 같은 이 네트워크의 세계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플랫폼이 되면서 얼마든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싱가포르의 공장을, 싱가포르에는 공장이 없나요? 싱가포르의 사무소를 두고 말레이시아의 농장을 그리고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온 세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우리가 주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자원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경륜을 쪼개어서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 손에 한 개도 보지 않으면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봉을 먹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가 굶었겠어요? 그가 명예를 잃었겠습니까? 그가 자존을 잃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고요.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하나도 손해본 게 없고 여러분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쓰임받을 때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백성들이 자원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 아래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일곱 집사 뽑아놓으니까 만사 오케이. 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공개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나누고 말씀의 떡을 떼고 성례전을 하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이렇게 즐겁고 좋은 일이구나. 섬긴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목사님도 섬기는 게 좋은 거구나. 목사님이 피해의식만 많아가지고 말씀만 잘 전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 목회자는 야 어디로 가야 되나 서로 원망하고 있지 아니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세우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자.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니들은 늘 그게 있었어요. 시골교회 전도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 와서 뭐 아프리카에 있다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들 그냥 가락지 빼가지고 그죠? 지나가는데 아프리카에 뭐 찬양하고 간증하러 온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한번 가니까 그냥 막 금반지를 막 주머니에다 넣어줘. 시커먼 사람 와가지고 막 예? 시커먼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우리말로 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보니까 막 눈물이 막 나. 그래서 막 지나가는데 막 금반지를 빼서 막 주머니에다 막 넣어줘.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 사람들 금반지 그냥 막 주면 안 돼.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 교회를 지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힘들지 않게 헌금해야지 그것도 있지만 작은 교회 시골 교회들 목사님들 어쩌다 와서 예, 보고하고 간증하면 그냥 이제는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교회에서 기도했다. 용돈 남는 거 내가 예, 실순잔치 뭐 그까지 실순잔치 야 그러지 말고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자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마음은 그대로 물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인색하고 깍쟁이 마음. 예. 그러면 안 돼. 이런 개혁돼야 돼. 느헤미야는 개혁자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치유하고 그리고 솔루션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한 개도 남김없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예. 느헤미야가 이 13장이 왜 이렇게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설교를 내일까지 네 번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본문이 길었던 거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느헤미야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평신도 리더가 되세요. 세상 탓, 교회 탓, 뭐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텃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전문성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복음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와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장 효율적인 주님 말씀이 흘러가게 물론 무슨 헬레니즘, 페르시아 그런 것 탓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럽의 디아스포라 교회들을 온전하게 세우자. 아, 여러분 이건 세계 교회사에 날 일이에요. 그죠? 세계 교회사에 될 일입니다. 한마음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작은 정매제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런 일이 주님의 마음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써주십시오.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리라. 예. 오늘 말씀 그 얘기예요.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곳간에 쌓게 하고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이 직무를 다하게 하고 그 율법책에 있는 대로 하였더니 원망과 시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는 계속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13장에서는 이제 말씀 앞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도개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들,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나라가 개혁된다는 것, 나라와 백성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법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개혁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저절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일터는 그러면 버리냐? 아니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일터를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일터의 효율성도 더하고 일터도 바로 잡히고 정의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의 임금과 권리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일터를 망치겠어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섬기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일터들, 또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